네, 오늘의 시그널은 진이 넣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게 다 미세하게 틀린데 아주 또 희한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지니너스는 일단 싱글셀 분석 기술이 대표 기술이에요. 싱글셀이니까 하나의 세포겠죠. 지금의 어떤 분석 기술들은 세포를 그냥 통째로 분석을 하는 반면에 얘는 그 세포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디어디랑 연결되어 있다면 아까 지금 방금 나온 랩지노믹스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센스라는 기업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보면은 이 질병으로 보면은 암이랑 연결될 수가 있겠고, 왜냐면 아까 랩지노믹스가 하는 게 그 비소세포폐암 진단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비소세포폐암 암이죠. 암에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센스랑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아이센스는 또 뭡니까? 당뇨 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랑 당뇨, 질병으로 따지면 양방향에 걸쳐져 있고, 그러면은 이 주식으로 따지면 당뇨 관련 주식과 암 관련 주식에 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AI에 연결되어 있으니 지금 또 그 윗부분으로 크게 가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전체 광희의 로봇 테마에 크게 얽혀 있다. 그러니까 큰 데서부터 작은 원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얽히설키 지금 미세혈관처럼 얽혀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또 이제 세계적으로 눈을 넓혀보면은 어디로 또 연결되나요? 지금 또 미국 시장에서는 그쵸, 뭐 애플이 급락을 하지만 나스닥이 또 그거 아닙니까? BT와 IT가 합쳐져서 이 장점이 최대로 발휘되는 지수죠. IT가 죽으니까. 그쵸, 지금 IT 빅테크 기업들이 휘청이니까. 또 BT가 엄청 좋아요. 지금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근데 그 회사들이 원래 어디서 시작했어요? 당뇨 치료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에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서 그거를 비만 치료제로 내놔서 지금 대박이 나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처럼 뭐 당뇨 신약이라든가 비만 신약을 세계적인 약을 내놓진 못하지만 그 진단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바로 아이센스라는 회사죠. 그게 또 지니너스랑 연결이 됩니다. 지니너스는 또 카카오 헬스케어랑 협업을 하는데 카카오 헬스케어랑 협업을 해서 당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당뇨 관련 정밀의료 AI 서비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싱글셀 분석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하나하나 세포를 뜯어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는 또 뭐라느냐. 카카오의 그 수많은 회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카카오에 묶이면 진짜 발을 뺄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톡, 뭐 그게 악영향으로 지금 미치기도 했지만 카카오톡부터 뭐 카카오 택시부터 다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무료 서비스로 당뇨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당뇨병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답니다. 이러면서 귀여운 카카오 라이언이나 이런 게 나와서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저기 서비스를 받겠죠. 근데 그 진단 서비스의 기술은 지니너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지니너스는 그러면은 무료로 카카오 헬스케어가 소비자들한테 당뇨 진단 서비스를 했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냐? 카카오 헬스케어가 분담하는 돈에서 지니너스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는 또 아까 아이센스랑 지니너스가 왜 연결되어 있다고 했냐면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미 아이센스랑 협력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로 지금 한정된다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일라일리아 노보노디스가 뜨겁다. 당뇨 시장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센스 같은 진단 시장이 가장 강력하다. 근데 그게 카카오 헬스케어랑 협업을 하고 있다. 근데 지니너스도 카카오 헬스케어와 이 지금 아이센스와 같이 당뇨 관련 AI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형성되겠죠. 당뇨 쪽이 뜨거운데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찾다 보니 지니너스가 있고, 그럼 당뇨 쪽에서도 아이센스의 후발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루닛의 후발주가 되는 겁니다. 랩지노믹스랑 지니너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센스, 그 다음에 루닛, 분야는 이제 조금 세밀하게 다를 수 있지만 당뇨와 AI 쪽의 대표주를 보면서 후발주로 우리가 지니너스라든가 랩지노믹스를 공략해보는, 대신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 분야, 그 테마의 1등주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시간을 벌어주면 후발주에게 유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발주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니너스도 지금 당뇨 AI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카카오 헬스케어와 아이센스와 지니너스 3대 협업 관계에 있는데 아이센스는 이미 저기로 가셨습니다. 이격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서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RSI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9년 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센스로 끝장을 볼 수도 있지만 후발주를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은 거죠. 지니너스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2021년 11월 달에 상장했던 상장했을 때 최고가 6,489원 거기를 뚫으려고 지금 3개월 동안 막 치고 있죠. 천장을 치면서 뚫으려고 하다가 밀리기도 하고 밑에 받치기도 하면서 꼬리 윗꼬리를 달고 있죠. 3개월을 두들겼습니다. 3개월, 4개월을 두들기면서 여길 만약 돌파가 되면 돌파되는 순간 장대양봉이나 갭상승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이제 너무나 익숙히 많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걸 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고공 박스권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6,000원 마디지수대와 6,500원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혹은 그 순간 아주 장대양봉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아이센스가 거기서 횡보를 하던가 더 상승을 하던가 시간을 벌어준다는 전제하에 지니너스는 지금 박스권에서 노려서 6,500원 이상의 장대양봉을 먹는 이 전략, 이것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인 6,5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